귀한 자리 시간 내주시고 또 발제 도론 맡아주시고 또 자장을 맡아주신 우리 변창흠 전 장관님께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뭐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유재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지는 의미가 큰데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활용과 처분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엄밀하게 검토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 자리에 전문가분들 같이 고민할 수 있고 또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국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열심히 듣고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세종대학교는 변창흠입니다. 오늘 주제가 워낙 중요하고 의미가 큰데 아마 일반 시민들에게는 또 국민들께는 직접 생활과 관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의원님들께서 지금 총회가 있으셔서 지금 오늘 참 직접 참석하지 못하시고 나중에 아마 진행 중에 참석하셔서 인사 말씀이나 또 토론의 개최 의의에 대해서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 9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입니다. 그만큼 이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 방안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높고 또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의의가 큰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국유재산 또는 뭐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 공공재를 많이 비축할 거냐 또는 이제 일반 시장에 또는 민간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줄 거냐 아니면 이제 이것을 보존하는 것을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또 상충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정당이나 또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또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또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8월 8일에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 내각 활용 활성화 방안이라는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 중에 하나가 발표되면서 아마 이 부분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여러 국민들 또는 이제 국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매각 중심의 국유재산의 활용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이런 부분에선 의문을 가지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발한 토론이 진행돼서 향후 국유재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폭넓게 논의하고 이후에 시장과 공공의 역할 그리고 이제 국유지의 이제 올바른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한 장치가 무엇이 있는가를 폭넓게 얘기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선 이제 이왕제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님께서 좋은 발제를 준비해 주셨는데 발제를 듣고 아까 진행사회 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자분들께서 대부분 토론문을 미리 주셨습니다만 그것을 기반으로 의견을 듣고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왕제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님 발제를 듣겠습니다. 토론의 제목은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모색인데요. 팔지는 팔지 말자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국유재산 활용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다양한 의견 또뭐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정작 이제 그 지금 시점에서는 매각
계약을 뭐 할 거냐 말 거냐, 이문이 얼마나 할 거냐, 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냐, 뭐 이런 논의들이 우선 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렇게 좀 시작하는 것이지만 아까 그 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계기가 돼서 정말로 국유재산을 포함한 공공자산 재산들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유재산 일단 이제 그 종류부터 뭐 알고 가시는 게 이제 이해하고 또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뉘어집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용도로 쓰이는 거,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일반재산은 그렇지 않은 이제 나머지 재산, 나머지 것들입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은 행정에서 쓰고 있는 거니까 용도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얼마든지 팔거나 개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재산이고, 이 일반 재산은 지금 현재 캠프에서 위탁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 재산은 각 부처에서 관리를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년 5월 달에 행정 재산 총 합쳐 보면 한 1000조 원, 일반 재산이 340조 원, 합치면 한 1300조 원 정도 규모가 저희 대한민국 국가가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바깥에 있는 게 뭐냐? 이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죠. 그리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아까 변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국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관점에 따라서는 좀 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뭐 이런 관점도 있고, 아니면 국가가 공공이 좀 주도해서 하자 뭐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국유재산만 놓고 보면 사실은 거의 의견의 통일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발, 저희가 돈이 없을 때, 진짜 돈이 없을 때는 땅을 팔아서, 국유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70년대, 해방 이후에 70년대까지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시기가 국유재산을 잘 관리하는, 새 나가지 않게, 예, 잘못 활용되지 않게 관리하던 것이 90년대까지 일입니다. 94년 이후에는 국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위주로 이렇게 그 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2011년에 국유재산법을 개정을 해서 그동안 유지 보존하던 어떤 관리 방향에서 적극적인 개발 활용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했고요. 지난 정부 때는 그동안에 이제 국유재산을 재정을 확보하는,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했다고 하면, 이제 이것을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까지를 고려하는 개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가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정부, 지금의 정부가 어디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돈이 좀 부족하니까 팔아서 빚을 좀 갚자, 팔아서 없는 돈을 좀 마련하자 라고 하는 건 70년대로 회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잘 활용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유재산과 관련한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파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유재산은 크게 두 가지의 관리하는 것과 처분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관리는 사고, 운영하고 유지 보존하는 거 관리라고 하죠. 관리하는 있는 거 없는 것 사는 거 있는 것을 유지 보존 뭐 활용하는 겁니다. 처분은 파는 겁니다. 파는 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교환 인형 아 죄송합니다. 예. 있고 그다음에 신탁 현물 출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이제 그 쟁점이 되는 게 매각하는 게 쟁점이 되는 거죠. 이 팔고 싶은 걸 팔 때는 그냥 관리 처분하는 것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국유재산법 3조에 보면 국가 전체 이익에 부합하고 2번이 중요한데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유재산 관리의 기본 원칙은 판 만큼 산다. 네, 뭐 가능하면 좀 많이 사면 좋다. 이런 게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투명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가능하면 판 만큼 사고 산 만큼 판다. 이런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유재산 관리, 저기 팔면 이게 국유재산 관리 기금으로 판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 기금에서 이제 수입이 잡히죠. 국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매각 이런 것들은 이제 수입으로 잡히고 이걸 이제 팔면 이것을 운용하면 죄송합니다. 이 새로운 거 사면 이게 이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취득하게 되거나 이제 토지 매입 같은 경우죠. 이 관리 처분은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이 국유재산 관리 처분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총괄청, 지금 기재부가 총괄청인데요. 총괄청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국유재산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관리계획이 제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매각은 입찰과 수의로 나뉘어져 있는데 입찰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수의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의 매각을 할 경우에는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적정가격을 책정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싸게 팔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세한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8월 8일에 국유재산 매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 쪽에서나 찬성 내지는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자,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국민들이 느끼기에 또는 뭐 국회의원분들이나 또 뭐 저희 같은 재정 연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매각 방안입니다. 이게 이걸 오해했다. 우리는 매각 방안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문해력을 의심하시거나 하시면 좀 이 방안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좀 얘기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매각 이 국유재산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걸 발표했는데 두 가지의 이 배경 이유를 뒀습니다. 하나가 이제 공공혁신, 공공부문 혁신이고 두 번째가 민간주도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국세 및 세외 수입을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맨 마지막 부분이 가장 강조된 거죠. 국세, 세외 수입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서 유유 국유재산 매각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방안을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은 지금 이제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 1조 원을 매각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1조 원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 국유재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유재산 관리기금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수입이 규속되고 있는데요. 국유재산 관리기금은 기금 운영 규정상 국유재산 취득과 관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그것을 달리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유재산을 그러면 안 팔고 있냐? 그렇진 않고 매년 팔고 있습니다. 연간 한 2조 원 정도 팔고 있고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거 1조 원,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거 1조 원 정도 해서 2조 원씩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5년간 약 16조 원 플러스 알파를 팔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2조 원씩 팔고 있는 것을 기저로 깔면 10조는 이제 파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팔면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고 현금을 챙기는 것도 있지만 판 다음에 또 새 걸 사기도 하거든요. 매입 계획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요 뭐 문구 그대로 보면 이거 판 거 그대로 현금으로 챙겨서 가지고 있겠다라는 의미로 보면 어쨌든 판다. 그러면 2조 5년 동안 16조 원씩 파니까 10조 원은 이미 이제 기존에 팔던 대로 파는 거면 플러스에서 더 파는 한 6조 원 정도 1년에 1.2조 원 정도씩을 지금 파는 기세보다 좀 더 팔겠다. 이런 의미의 이제 발표인데 제 생각엔 그게 이렇게 특별 방안으로 발표할 정도의 방침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아서 돈을, 없는 돈을 좀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제, 증가하는 규모에 비하면 예를 들면 유류세를 인하하면 연간 5조 원 정도 해서 지금 돈 좀 덜 걷는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고 김정주 대표 상속세가 지금 6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가 정말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방침을 발표하면서까지도 이렇게 뭐 새로운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경제가 없어요. 경제. 나라 살림이 어렵다. 이렇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 매각 대상으로 일반 재산으로 한 6천억 정도, 그리고 행정 재산에서 한 15만 필지 정도를 발굴해서 팔겠다고 하는 건데 얼마인지는 안 나왔고요. 결국은 이제 국유재산을, 그러니까 여기 일반 재산, 활용 계획이 없는 비축 토지, 국가 활용이 곤란한 농지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 6천억 정도고, 나머지는 결국 다른 거, 위탁 개발을 이미 해서 상당히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걸 팔아서, 매각 목표를 채우려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제 비판이 좀 많았는데, 기재부가 이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대상 9곳 중에 6곳이 강남구 소재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강남구 것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곳 팔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숫자로 많죠. 액수로는 좀 적지 않냐. 이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좀 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국유재산 매각을 하면 결국은 이제 사가는 사람이 부자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그렇게 특혜를 줘서 파는 건 아니고 다 공개 경쟁 입찰에서 팔 거다. 그리고, 일부러 감춘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 운영에서 가장 기본은 결국 가치를 높이는 것과 대여료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재 21년도 대여료 수입이 7천억 원대인데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하면 있는 걸 어떻게 팔 거냐가 아니라 이 수입을 어떻게 늘릴 거냐라고 하는 측면,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개발을 완료한, 그래서 지금, 비싸게 팔 수 있는 건 사실은 임대료, 대여료 수입이 높은 데입니다. 그러면 얘를 팔았을 때 얻는 이익과 가지고서 임대료를 받는 이익 중에 어느 게 더 많은 거냐를 가지고 계산할 필요가 있고, 이 황금알을 낳고 있는 거위라고 하면 배를 받을 필요가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평소 가격대로 잘 팔고 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를 버는데, 얼마에 팔았는데 그 버는 것만큼 더 이익이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이 국유재산 아니고 공유재산이랄 건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 부채를 좀 줄이라고 하니까 이걸 줄였, 2200억의 울산 신사옥을 매각을 하고 거기에 다시 자기들이 재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 과정이 결국은 한 600억 정도 손실이 났다 이렇게 이제 감사 결과가 났고, 심지어 그걸로 빚을 갚겠다고 한 건데 이제 2200억을 다 빚도 안 갚고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게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왔는데요. 이런 식의 어떤 매각이라고 하면은 이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심지어 이 매입자가 코랑코 자산신탁이라고 해서 전 재무부 장관 출신, 그 재무부 간부 출신들이 만든 이제 자산관리 운영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땅집고 회원칙이 매입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유재산은 헐값에 팔리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수의계약이 좀, 경쟁 입찰 할 거다라고 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국유재산이 일반 인간 매입보다 좀 낮은 가격에 팔리는 것으로 연구가 된 이유는 이제 수의계약이 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쟁 입찰을 할 경우에는 뭐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이라고 하는 건 재정을 확보하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일종의 길들이기, 홍보, 이런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의 시그널, 있는 재산을 좀 팔자, 팔아서라도 빚이 좀 없는 게 대통령이 보시기에 좀 좋다, 이런 시그널을 부처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주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 효과 또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효과에 좀 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매각보다는 개발과 관련 적극적 보유 확대 정책으로 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2차 국유림 확대 계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조 4천억 들여서 국유림 확보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돈도 없는데 왜 땅을 사는지, 팔아도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제동을 걸 거냐, 그거하고 다른 얘기냐. 이게 이런 측면에서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걸 지금 당장에 돈이 없으니 좀 될 만한 건 팔아서 돈을 좀 갚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뭐 임대주택, 국유지 토지개발 복합청사 뭐 이런 부분과 같은 게 그들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두 가지 정도 고민을,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요. 하나는 총괄청을 기재부에 맡기는 게 맞냐. 지금 돈 쓰고 벌고 갖고 하는 데서 재산 관리까지 하는 게 맞냐. 별도의 관리청을 두고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처럼 기재부가 좀 엄밀한 계산 내지는 엄밀한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정치적 결정에 좀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관리기구의 독립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국유재산관리종합계획이 의원님들 책상에 올라가 있을 텐데 보시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 동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종합관리계획을 예산안 심의 때 좀 함께 부속서류로 관리하는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방금 저 이왕재 부서장님께서 좋은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뭐 같이 들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제가 요약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 간단하게만 요약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부서장님 생각은 이게 이제 매각 및 활용 방안인데 활성화 방안인데 매각 중심이다. 근데 이제 기존에 보다 원래 연 2조는 매각을 했으니까 한 6조 원 정도가 증가되는 건데 이게 이제 임대 수입까지도 고려해서 이렇게 수입 증가라든지 이것만 볼 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이제 보유의 확대와 또 국공유지의 활용 부분에 좀 초점 맞춰야 된다. 그다음 제도 개선으로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그게 하나가 이제 국유재산 이제 관리청으로 국유지와 공유지 기타 재산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그 기관을 두자. 또 하나가 이제 국유재산 관리 종합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들 이제 국회에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심의를 거치면 좋겠다. 마치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그 지방의회 심의를 받듯이 하여튼 중요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그 발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8월 8일에 그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한 이제 비판이고 또 다른 대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서도 그렇습니다만 기획재정부의 국고국의 이제 국고가의 노중현 과장님이 직접 참석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사실 확인 부분도 있고 또 아마 취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정리돼야 그 이후에 다른 분들께서 또 토론할 때 방향 설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혹시 이제 토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과장님 필요하면 기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먼저 요 발제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이제 발제가 없더라도 요 그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8월 8일 날 이 내각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언론과 언론을 비롯한 국회의 이제 관심이 많아서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가 뭐냐고도 물어보시고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 오해받았던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발표한 내용 내지는 뭐 저희들이 발표한 방안을 중심으로 약간의 고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8일 날 이 방안을 발표한 배경에는 국유재산을 단순히 정부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쓸 수요가 있는 민간에게 쓸 수 있게 해주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좀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게 저희들의 그 취지였고요. 물론 재산을 파니까 그에 따른 재정 수입이 들어오는 건 구차적인 결과인 겁니다. 아까 발제하신 분의 내용에서도 전체 규모에 비하면 뭐 16조가 많다면 많지만 전체 재정 규모에 비하면 극히 일부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뭐 이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해서 있는 재산들을 다 팔겠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국유재산이 정책 방향이 시대에 맞춰서 조금씩 바뀌어져 왔습니다. 이제 발제하신 분 자료는 이제 22년 국유재산 종합계획,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금년도에도 24년도 이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서 저희들이 설정한 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민간주도 경제 선순환, 이게 큰 타이틀이고요. 그 밑에 4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민간주도의 활용, 개발 좀 골고루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발제하신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8월 8일 날 발표했던 내용이 매각과 활용이라는 크게 두 가지 섹터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료에 저희들이 보도 자료에 보시면 뒤쪽에 이제 활용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매각 쪽에 거기다가 이제 그 위탁 개발 재산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은 더 내용을 오해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이제 매각 대상이 이제 강남 뭐 여섯 곳을 포함한 위탁 개발 대상이 이제 집중이 돼서 그랬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위탁 개발된 재산이라는 게 과거에 이제 물려받았던 재산이거나 유유지로 있던 것들을 캠코가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해서 임대 수익을 얻고 있는 그런 재산입니다. 그 재산들 이제 전체 규모가 이제 16조에 상응하는 뭐 재산 매각 리스트가 아직은 없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관심이 쏠린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위탁 개발 재산으로 충당하실 거라고 하셨지만 캠코가 위탁 개발한 재산은 이제껏 총 26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대부분 한 17건은 청사나 다른 공공목적으로 쓰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매각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26개의 재산 말고는 더 이상 캠코 위탁 개발 재산은 없습니다. 그렇게 뭐 알짜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위탁 개발 재산은 예시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매각을 하겠다는 재산의 예시로서 한 9곳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강남에 있다고 해서 뭐 공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 재산들이 일반인들의 상업용 빌딩을 쓰고 있고 공공목적으로 더 이상 쓰기가 어렵다는 생각하에 이제 매각을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대여료 수익과 관련해서도 조금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발제 자료에 21년도 대여료 수입이 한 7천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7천억의 절반 정도가 공무원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총괄평화에서 내역을 저희들이 따져보니 현재 국유재산 저희들이 고민했던 뭐 토지나 건물로 했던 임대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임대 아파트를 팔지는 않을 거니까요. 일단 그 부분은 약간의 이제 통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이제 제공되지 않아서 생긴 오해인 것 같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석유공사 얘기도 이제 많이들 하셨는데 일단은 석유공사의 재산은 국유재산은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16조를 매각 대상을 해서 판다고 했을 때 만약에 광화문 청사를 팔고 임대를 하면 석유공사와 같은 일들이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청사나 다른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들을 당연히 팔 수도 없고 팔 생각도 없으니까 조금은 달리 봐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수의 계약과 그에 따른 헐값 매각 시기에 대해서 조금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그 수의 계약으로 매각한 게 한 7, 80%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의 계약이 되는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했던 사유를 이제 보시면
대부분 뭐 산업단지나 아니면 주택 재개발 재건축 뭐 그런 그 각종 개별 개발법에 따라서 사업을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유지는 그 사업 목적으로 팔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이 아닌 도시환경정비법이든 뭐 각종 그 개발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들이 한 80여 개가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그 사업 계획을 인가를 하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보통은 어떤 재건축 사업, 뭐 재개발 사업을 사업 계획을 승인 내지는 인가를 하면 그 사업 시행자는 일종의 그 수용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용권에 기해서 국유지도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그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뭐 사유는 뭐 32가지 정도로 많습니다만 그 사유보다는 결국 그 80여 개에 달하는 개별법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공익적 내지는 뭐 공공적 목적의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유지를 안 판 건 이제 좀 참 말한 그 안 팔 수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사유로 수의 계약이 많다는 점과 이 KDI 논문에서 이제 수의 계약하는 경우에 한 20% 정도 주변 시세보다 낮게 팔린다고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요. 뭐 저 뭐 간단하게만 하면 그 논문을 읽어봤는데 뭐 연구자 입장에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 토지라는 게 그 각 뭐 위치, 용도 등등에 따라서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모두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의 계약이 되는 사례가 어떤 지역에 뭐 주택 재건축 사업, 내지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팔리게 되면 그 구역 내에 있는 국유지는 대부분 그 폐 도로나 폐 국어 등등 형상이 불량하거나 속칭 그 일반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네모 반듯한 땅은 확률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가부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개발 사업을 한다고 수용을 하게 되면 일반 개인들은 뭐 이의 신청을 하든 뭐 중도에 가든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국가가 크기에 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을 더 받겠다고 하면 그 개발 사업의 사업 비용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있다는 거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구체적으로 고인해서 말씀을 드리면 발제자분께서도 매각보다는 개발과 활용, 뭐 적극적 보유 확대를 하여야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방안에 보시면 두 번째 섹션에 각종 그동안에 해왔던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이라든지 복합청사개발 사업 그 다음에 뭐 기부대 양여든 아니면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국공유지를 협력하는 개발한 사업들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유지가 사이즈가 이제 볼륨이 많은데 이걸 쪼개 보면 그렇게 조금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활용을 고민해 볼 사이트는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거. 그 대표적으로 좀 대규모 유휴부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고민해 왔던 것들이 국유지 토지개발이라고
저희들이 사업지를 선정한 16곳입니다. 그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 보충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순서가 내각이 1번이고 그 다음에 활용이 두 번째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까지 좀 명시돼 있고 또 대상 부지가 확정되다 보니까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개발 매각 대상이 대부분 이제 위탁 개발 사업이고 그 캠코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라서 공공의 성격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분의 해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한번 다른 분들 의견을 듣고 나중에 추가적인 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제가 진행 순서를 이제 원래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김동현 이제 캠코의 국유재산 기획처장님께서 또 약간 보완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 그 다음에 이제 고은상 기자님, 그 다음에 김성달 국장님, 그 다음에 박인환 조사관님하고 정준호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나머지 추가로 다른 분 의견이 있으면 있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동현 처장님께서 아마 마침 또 이걸 딱 담당하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어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 기획처장 김동현입니다. 요 현관에 이러한 그 국유지 관심에 대해서 저희는 실무적으로 많은 요구자료 등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나 하는 측면에 또 너무 힘드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셔서 부드러워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가능한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한번 나름 그 발제하시는 내용 내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당초 정부가 8월 8일날 발표하셨 했던 내용 중에 그 16조 플러스 알파라는 규모에서 일반 회계 그러니까 국유 일반 재산 기획처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저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16조 중에 저희가 한 8.4조 정도를 저희가 맡아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계획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일반 재산은 그 현재로 72만 필지 정도에 대장가로는 한 32조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 중에 장관님이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조금 저희가 살펴보면 대부분의 그 매각을 8.4조 원 중에 매각해야 하는 부분이 유효 저활용 재산입니다. 저희가 그 72만 필지 중에 그 활용 곤란한 재산 위주가 약 한 17만 필지 플러스 더 한 10만 필지, 20만 필지 더 되는 정도의 활용이 좀 곤란한 재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심지어 그 개인으로서는 자기 주택을 지을 때 국유지가 물려 있다든지 맞닿아 있다든지 이런 물건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발제문 중에 그 30페이지에 보면 그 매각 규모 및 매각 대상에 보면 그래서 매각 대금이 극히 미미하고 위탁 개발 재산을 통해서 목표를 채울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를 돕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8.4조를 하기 위해서 위탁개발재산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2천억, 그 다음에 비축토지가 약 900억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2,900억을 포함한 8.4조 원에 대비해서는 3.4%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가 저희가 8조 1조 원을 아까 말씀드렸던 활용 곤란한 재산 위주의 유용 저활용 재산에서 매각을 해서 저희가 그 수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위탁 개발 재산이나 비축 토지는 너무 미미한 자산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다면 아마 8만 필지 정도 이상이 정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비하면 저희가 활용 곤란한 재산들은 나중에 제가 설명 중에 한번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미한 규모이다. 일단 그 개발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32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이제 뭐 저희도 상당히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그 저희가 국정감사 때마다 그 왜 이렇게 수의 계약이 많느냐라고 하는 매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대한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해드리고 있는데 좀 살펴보면 그 이수진 의원님께서 저희 자료를 인용해서 발표하신 내용인데요. 5년간 4.9조 원을 매각을 했는데 그 중에 법규 매각이 한 75%가 되고요. 수의 매각이 나머지 일반 수의 매각이라고 해서 개인들에게 매각하는 수의로 매각하는 게 한 21% 정도 됩니다. 그 법규 매각을 좀 저희가 조금 살펴봐 드리면 그 앞서 우리 저 그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법규 매각은 그 주택 재개발, 주택 부지 조성, 도시 정비 등 대규모 공익 사업에 그 법규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법규 매각을 100% 본다면 주택 및 도시 정비가 45% 정도, 46% 정도의 매각이고요. 그다음에 공익 사업으로서 토지 보상이라든지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보상하는 공익 사업에는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지자체가 한 10% 정도 매각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 외에 도로법, 하천법이라든지 산업 입지 및 개발 근법률에 관해서 또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수의 매각할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수의 매각을 해야 하는 게 한 6%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100을 저희가 매각을 했다면 한 64%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 건당 저희가 약 한 11억 정도의 평균 가격이고요. 그래서 아주 대규모 매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일반 수의 매각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 부분들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개인이 건축 허가를 내기 위해서 일부 국유지가 물려 있습니다. 그거를 포함시켜서 신축을 하게 된다면 건사한 물건이 나올 건데 건사한 건축물이 나올 텐데라고 해서 일부 매각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한 건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효용 가치가 없고 당사자에게만 효용 가치가 있는 그런 국유지입니다. 또한 그 진입구 확보하는 것도 있고 맹지 해소하기 위한 국유지를 매각해달라는 그 토지 국유지와 맞닿아 있거나 아니면 그 개인 건물의 국유지가 물려있는 그런 경우에 그 국민의 일반적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희한테 매각해달라는 부분이 약 6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한 매각의 14%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오늘 발제하시는 내용 중에 32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 내용에 보시면 경제학 연구 논문에 인용하셔서 그 국유주 매각 금액이 시장 가격보다 18 내지 23%까지 낮았다라는 이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 논문 안에는 제도 한번 읽어보니까 뭐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매각 금액이라든지 매각 지목 용도 등을 감안해가지고 대등하게 비교했다고 해서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국유 업무를 담당한 저희 실무자 관점에서 이 논문을 읽어봤을 때 좀 간과한 부분이 국유 토지 형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유 일반 재산이 저희가 아까 유효 미활용 재산의 형상 불량 상태를 저희가 갖고 있는 72만 필지에 실제적으로 한번 그 따져보면 한 50% 이상이 이러한 물건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에 25,000평방미터의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인데 조금 보시면 국유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국유 일반 재산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공개 입찰을 하라 그러면 누가 이걸 공개 입찰로 사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생각한데 이걸 매각하는 방법은 토지 수용에 의해서 토지 개발이나 주택 부지 개발, 공공 개발로 법규 매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개인에게 어떻게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판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그 간만동, 남구 간만동에 있는 부지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국유지입니다. 이 국유지를 어떻게 그 입찰을 올려서 매각을 하라? 이 빨간 부분, 이 빨간 부분의 테두리가 다 국유지입니다. 이런 국유지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이, 그럼 왜 큰 것만 가져왔느냐? 이 세금빚인 셀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또 민간 개인들이 물고 있는 국유지, 자기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국유지입니다. 이걸 또 저희한테 수익계약으로 팔아달라는데 이걸 어떻게 공개 입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 개인한테 칼부림이 나는 그런 정도의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강원도 삼척에 있는 이제 공장입니다. 공장 안에 있는, 공장 내에 있는 국유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그 공개 경쟁 입찰을, 공장 부지 안에 있는 국유지를 어떻게 공개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공장에서 이걸 갖다 공개 입찰을 하겠다 그러면요.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자, 이런 국유지가 대부분의 한 저희가 갖고 있는 추정컨대 한 50% 이상이 된다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민간이 거래하고자 하는 토지 형상하고 저희가 갖고 관리하는 이 토지와 형상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비교 대상이 좀 애매모호하고 이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국유지가 매각하는 게 왜 수익할 수밖에 없는지, 그 다음에 가격이 왜 시세와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저희 그 국유지 매각이 좀 낮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익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가격 산정은 감정평가사를 통한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근데 이 감정평가 금액은 감정평가 그 법에 의해서 표준 공시지가와 또 실거래가를, 그러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서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보시다시피 정상적인 모양 형태의 감정가라 그런다면 조금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이러한 행상 불량의 국유지인 경우에는 이건 정상 모양이 반듯한 국유지보다는 민간 땅보다는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지겠지만은 그것마저도 시세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 말고 예쁜 것이 좀 가격이 더 나가는 것이지 이러한 모양새의 국유지를 갖다가 정상 민간이 거래하는 토지와 같은 가격으로 받겠다? 그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여하튼 저희는 감정평가가 이것마저도 고려한 시세와 동일한 금액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외에 있는 국유지는 그 정상적으로 형태에 있는 국유지는 가급적이면 공개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유재산의 형태나 또 속성이, 매각 대상이 하여튼 좀 특수한 성격인 경우가 많다.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계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가격이 낮게 평가되는 측면이 많다. 그래서 지금 매각되는 위탁개발 비중이 워낙 적은데 평가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매각 관련해서 중후 총괄 부서하고 또 실무 담당하시는 그 기관의 처장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중립적이거나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 모시겠습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국공지연구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장을 한 3년 정도 해서 기재부와 같이 일하고 어떤 국유지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가 아니면 활용할 건가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어서 오늘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국토연구원이 총실산하기관이라서 사실 여의도 올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뭐 오면 맨날 국정감사 받고 뭐 그런 게 좀 이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제
제가 했던 경험 뭐 말씀드리면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재 부서님께서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기재부 이제 매각을 통해서 기재부는 민간주도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게 이제 목적인 것 같은데요. 그 사실은 그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그 매각 활용 쪽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은 이제 그 부각이 안 되고 매각 규모가 한 세 배가 늘어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많은 것 같고요. 또 발제자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우려도 사실 실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IMF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 때 이제 그 국유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기업 부동산 매각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매각할 경우에도 그때는 어려우니까 막 내놓으니까 국제 투기꾼들이 와서 굉장히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그때 우리 국가 흘러가는 게 많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JLL이라는 컨설팅 펌을 아는데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그 제주를 국제자유도시 만든다고 하면서 이제 국토연구원과 JLL이 같이 그걸 했어요. 그 컨셉을 잡으면서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IMF 막 해서 부동산 이러니까 그 광화문에 30만 원 하고 뭐 1년 사이에 건물을 뭐 그 당시에만 한 몇백억짜리 건물들을 한 5개, 6개를 산 다음에 4년 뒤에 보통 4배에서 5배씩을 이익을 실현하고 떠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모르는 시스템을 얘네들은 미리 알고 있었고 이제 그 뒤에 이 건물 가치가 낮아질 때 사줬다가 몇 년 뒤면 다시 복구가 되고 그런 시스템을 알고 있었구나. 저는 뭐 저도 아주 어릴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공공기관 그다음에 뭐 기재부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매각을 할 경우에도 저가 매각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기 등의 이유가 있고요. 우리는 또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매 절차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한번 예를 들어서 100을 해서 안 되면 또 80으로 내리고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저가에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매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상업 건물로 갖고 있는 경우 매각 뭐 최고가로 해서 매각을 할 경우는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도 어떤 그 부가가치를 높이신 방안, 활용 방안,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팔 때도 어떤 전문가들을 통한 어떤 매각 방식을 고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공공기관이 이렇게 부동산 매각에서 이제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토연구원이라는 조직도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는 사람들 있고 뭘 하는데 저희가 사무실 평촌에 있다 지금 세종시로 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720억에 팔고 갔습니다. 그거를 산 민간인이. 근데 그거를 상당히 그래도 비싸게 팔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1년 뒤에 그 민간이 용도 변경해가지고 1400억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저희가 나중에 시장한테 물어봤어요. 기부채납이라고 공공기업 받는 게 있느냐. 전혀 받은 적이 없답니다. 사실 저희는 연구시설이니까 그것도 용도 변경이죠. 연구시설 떼는 거 해서 50억을 안양시에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근데 그 민간인은 용도 변경이 아니니까 아무튼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저희 국토연구원은 국유자산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지만 국유자산은 아닌데 이런 가능성이 좀 항상 염려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국유지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기재부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위탁개발이나 기부대 양에서 뭐 이런 그 국유자산법의 개발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평가를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는 LH는 이제 캠코가 주로 하죠. 캠코가 위탁개발을 주로 하고 이제 기부대 양에서는 주로 LH와 지자체가 하는데 상당히 그 개발 방식이 또 활용 방식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까 우리 과장님 16군데밖에 안 된다고 유탁개발을 16군데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일반 재산만을 하게 있으니까 굉장히 이런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는 활용 방안,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작은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제 경험에 이제 그 농진청이라고 수원에 있던 기관이 전주로 이전을 하고 100만 평 규모의 땅이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그 종전부동산을 불렀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놓고 이제 저희가 컨셉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농지 상태일 경우는 3천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그 농진청이죠. 농진청 산하기관 해가지고 다 내려갈 때 이전 비용이 1,800억 정도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이 토지를 부가가치를 높여서 1,800억 정도는 받자 그런 역할을 이제 저희 국토연구원이 계획을 하고 그때는 이제 그 공공역지 이전 추진단이라고 해서 국토부 산하기관이 있었는데 거기 같이 있고 뭐 농어촌 공사 그다음에 캠코 그다음에 LH가 그때 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한 2조 정도의 이제 개발 수입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재원으로 이전을 했는데 저는 좀 이게 지금 현재의 국유지는 아까 그 처장님께서도 보면 막 형상이 되게 뭐 개발 활용할 수가 없는 형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활용할 수 있는 형상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옛날에 매각을 했든지 아니면 또 활용 방안을 찾아가지고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상태는 뭐냐면 아까 전원 형태로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써먹을 수 있는 형상으로 있는 건 지자체가 갖고 있는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공유 지자체별로 이제 국유재산법에 그런 걸 넣어서 국공유지 활용계획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활용 가져오면 그러면 이제 국유지를 어떻게 쓰겠다는 것들을 지자체에서 가져올 거고 그러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 이게 뭐 필요하면은 그 동의를 해주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쓰시고 우리는 공유주 쪽에 좀 정형화된 이런 땅들을 좀 주십시오 해서 조금은 이렇게 활용계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부가가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정형화 작고 뭐 정형화 안 된 이런 것들은 지자체 입장에선 쌈지공원도 쓸 수 있고 또 뭐 도심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차장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앙정부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교환이나 아니면 활용 방안을 지자체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우리 그 부사장님께서 국유재산관리청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계속 이런 게 계속 논의가 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스템이 일본 시스템을 따라오다 보니까 일본은 우리의 국고국이 이재국이라고 거기 기재부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관리도 또 각각하고 지자체 이임하고 이런 형태가 거의 비슷한데 북유럽 스타일은 국유재산관리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유재산관리 지금 캠코에서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좀 관리청을 만들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땅이 있다면 부가가치를 높여서 뭐 파는 게 어떻겠냐 생각합니다. KT라는 회사도 KT가 통신회사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전화국들이 뭐 시 외곽에 있는데 거기 전부 다 이제 시 도심이 돼버렸죠. 그래서 자산 관리 회사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금 국유재산이 1,300조고 국유 땅만 보면은 국가의 4분의 1입니다. 25% 정도 되는데 조금 넘어요. 그래서 좀 관리청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제 말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어떤 기관을 하나 행정기관을 만들자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이 역할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국유재산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인 취지는 우리 이제 발제하신 부소장님도 그러시고 또 조판기 위원님께서도 취지는 막 흩어져 있는 여러 그 국유지를 좀 통합해서 관리하고 좀 원칙을 명확하게 정하자 이런 취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행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한번 좀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은상 MBC 기자. 네. 네, MBC 보도 경제팀에 있고요. 지금 기재부 출입하고 있고, 네. 이번에 석유공사 사옥 매각 관련된 보도를 했던 MBC 고은상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악의를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빠르게 밀어붙이다 보면은 기재 특히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은 밑에서 좀 다양한 예상 못한 혹은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그리고 대량으로 매각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 원하는 민간 중에 누군가 원하는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부당한 부정한 그런 거래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부정적 영향이지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석유공사 사옥 매각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석유공사 사옥 매각이 결국은 이제 기재부에서는 뭐 지시 협의한 바 없다, 공문에 보고된 바 없다 이렇게 간결하게 저희 보도 위에 입장을 밝히셨는데 당연히 기재부에서 뭐 팔라고 지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재부가 어떻게 정책을 시행했고 거기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는지는 명백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그 한국전력 사옥이 2014년도에 아마 지방이전 때문에 매각을 하냐 마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차에 한 10조 5천억 원인가에 팔렸습니다. 그때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채 2천만 원이 좀 안 됐었는데 지금 한 8천만 원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 매각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요. 그것들이 나중에 우리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누군가 시민들도 시민들이 사실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석유공사 사옥 매각을 봐야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지방으로 공공 이전한 기관 중에 신사옥을 판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옥 매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번 발제를 저에게 부탁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써있는 내용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발언이죠. 현우석 당시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고 해서 이제 20개 기관장들을 불러 모아서 굉장히 강한 질책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석유공사도 참석을 했고요. 석유공사는 에너지 MB자원, MB 정부 때 자원외교의 실패로 주요 재무 관리기관, 중점 관리기관이었었죠. 그래서 2013년도 12월 11일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때 석유공사 부채가 이미 18조 원이었고요. 부채 비율이 168% 정도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2017년까지 5년간 중장기 목표로 부채를 뭐 자연증가분 제외하고 한 1조 원 정도 감축하자 부채 비율을 157%로 줄이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실현 불가능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5년 말에 석유공사 부채 비율이 뭐 목표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453%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500%에 육박하게 되죠. 그 하필 저유가가 지속이 되고 있었고요. 그 해외에 투자했던 자산들이 대규모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채가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흔들렸고요. 그 와중에 이제 2016년 1월 13일 이후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취임해서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제 2단계 대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한 달 뒤에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이 석유공사에 취임을 합니다. 전 현대중공 사장, 민간기업 사장이었고요. 취임 뒤 주변, 제가 취재한 바로는 취임 뒤 주변에 산자부에서 받은 5개의 숙제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신사옥 매각이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취임 뒤 바로 두 달 만에 4월 이사회에 사옥 유동화 추진 보고가 올라옵니다. 부지 분할 매각, 사옥 매각 기임차, 사옥 담보대출 등 검토 등인데 결과적으로는 민간기업들에서 가장 유동성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세일 앤 리스펙 방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2016년 8월 1차 입찰을 시행하게 됩니다. 지원자 없었습니다. 10월에 2차 입찰 지원자 없었고요. 16년 11월에 2차 입찰 재공고에서 코람코랑 뭐 이지스산 두 개사 입찰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도 조건이 맞지 않아서 유찰이 됐고요. 특히 감사원에 따르면 이지스 두 번째로 입찰한 이지스사 같은 경우는 그 자금 계획을 제출도 안 했습니다. 사실상 들러리 회사였던 거죠. 그래서 국가기업법에 따라서 두 차례 이상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래서 코람코가 거의 단독 협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기재부가 일단 전 사실 알았냐 몰랐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일단 2016년 8월에 석유공사 기획재정부 업무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사옥 매각 추진을 보고합니다. 이미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고요. 당시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추진 과정은 그때 당시 이제 워낙에 공사들에 대한 자산 매각에 대한 관리, 부채 관리가 중점이었기 때문에 뭐 3개월 분기 단위, 뭐 거의 매달 단위로 보고를 받았지만 뭐 위에 보고하진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석유공사가 저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해도 되나라는 의문들을 서로 그냥 나눴던 기억 정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이미 사실 2016년 5월에 이미 보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공사가 신사업 2년도 안 된 2014년 10월에 준공된 사업을 2016년 4월부터 매각하기 추진을 시작하거든요. 이게 이미 보도가 됐고요.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팔 건지, 어떤 정도의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저희 취재 때문에 김정래 당시 사장한테 전화를 했을 때 뭐 산자부에는 수시로 사실은 협의한 걸로 이미 알고 있고 뭐 문서도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문서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석유공사 산자부와는 충분히 협의했고 산자부 장관이 계속 물어온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그럼 기재부에는 어떻게 했냐면 뭐 기재부 정부가 반대하면 우리가 할 수 있었겠냐라는 그냥 그 정도 말만으로 하셨지만, 저희는 어쨌든 공공기관 재무 성과를 관리하는 기재부가 사실상 뭐 중점 관리 대상 공기업이었으니까요. 공기업이었는데 이제 알고도 묵인했다는 뜻으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를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냐. 2017년 1월 18일 석유공사 노동조합이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없다고 이사회, 당시 이사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당시 지금 감사원이 2018년에 그 낸 감사문하고 이 석유공사 노동조합이 했던 자료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 내용입니다. 재무적으로 부채 감축 효과가 없고 부채 비율은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서 이거 팔면 오히려 금융리스로 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 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발송을 했음에도 네, 결국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사회에서 뭐 전적으로 제대로 논의가 돼서 통과된 건 아닙니다. 경영진은 당시 부채 비율 13.8%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했지만요. 그러니까 2200억 매각 대금 전체를 다 그 유동화시켜서 이제 부채를 감내 쓰면 13.8%포인트가 낮아진다고 했는데 뭐 이후에 감사원 자료 보면 아시겠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다 그 부채 감내 쓰지 않았고요. 다 은행에 보관하고 있었거나 일부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외이사들에 대해서도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표결 절차까지 잘 안 가는데 찬성 7대 사외이사 기권 반대가 6명, 1명이 불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표 차이로 이 매각이 결국 결정이 되거든요. 당시 사외이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 5년 뒤에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다. 우리 큰일 난다. 이거 아니 후대를 위해서 잘 신중하게 보고 검토하자. 다시 한번 연기하자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당시 이제 사측 이사들 특히 이제 김정래 사장 중심으로 다음 자리 돼도 우리는 똑같이 논의를 할 거고 똑같이 표결하지 못한다. 그냥 오늘 하자라고 해서 2017년 1월 25일 석유공사 이사회에서 사옥 매각이 결정이 되고요. 1월 31일 날 코람코 자산측탁 측과 전격적으로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기재부의 책임이 없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뭐 공공연하게 법위에 기재부 지침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잘 받아야 되고 그 일점에 따라서 임직원 성과급, 기관장 해임 경고, 연임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당시 2013년 12월 31일에 나온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매각 분야가 따로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첫 문장이 공공기관은 전체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매각 가능 자산을 발굴해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 팔 수 있는 건 뭐든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는 얘기죠. 공공서비스 제공의 필수적인 자산 위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매각 계획을 부채 감축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같은 얘기고요. 가장 좀 사실 충격적인데 이제 법적 제도적 절차를 준수하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자산 매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경영평가나 감사 등의 불이익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이익을 안 주겠다는 얘기죠. 팔면 어쨌든 손실을 보든 말든 팔면은 절차를 지켜서 팔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지침입니다. 그리고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의 경우 본사 부지 매각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이 이제 이전된 사옥이 아니고 아마 원래 쓰던 사옥이나 부지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재부의 그 강력한 공공기관 정상화 지침, 부채 감축 계획, 지표 중심의 지침이 사실은 이 사단의 원흉이다라는 전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취재를 하면서 들었고요. 뭐 매각 자산 발굴, 불이익을 면제해 주겠다는데 사실은 뭐 계속 석유공사 특히 문제 기업으로 낙인 시켜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자본 잠식 상태 아닙니까? 당연히 그 사장이나 이사진, 경영진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무리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좀 신중하게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석유공사 이 사업을 매각할 당시에 부채 비율이 500%를 넘었습니다. 당시 부채만 18조 원이었고요. 이 사업을 매각해서 그러면 부채 비율이 개선이 됐냐?
2018년에 부채비율 2000%, 2019년에 부채비율 3000% 초과했고 2020년에 결국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해외 자원 개발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거기서 본 손실 때문에 사실은 특히 이제 저유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 상호 매각 같은 걸로 자산 매각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채 관리를 해야 되는 중점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제 강력한 자구책을 내놔야만 했다고 이제 사장은 얘기했고요. 그래서 2014년 1월 15일 상호 매각 이사회에 김정래 사장 발언이 공식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김정래 사장이 기재부, 그러니까 그 사회이사가 기재부와 산자부 쪽에서는 논의를 한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김정래 사장이 말씀드리면 작년 연초부터 산자부 장관이 여러 번 만날 때마다 상호 매각 어떻게 됐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충실히 이행을 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서도 당연히 소관부처다 보니까 기재부가 직접 내리진 않았겠지만 산업자원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니네 뭐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뭐라도 할 거야? 라는 압박들이나 계속해서 논의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석유공사 사업 매입한 코랑코 자산 시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규성 전 재무부 장관, 그 노태우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재경부 재무부 장관을 지내신 두 번이나 하신 분입니다. 이 장관이 주도해서 설립한 부동산 리츠 회사고요. 2001년 부동산 리츠 제도 도입과 함께 코람코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제도 시작을 함께 하신 분이고요. 2003년 직접 회장에 취임하셨고요. 2006년 현재 코람코 자산 신탁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 사업을 사들이는 회사가 코람코 자산 신탁입니다. 2012년 이우철 부회장에 취임했는데 역시 재무부 출신입니다. 2008년 금감원 부원장을 지내셨고요. 2014년 이우철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리츠 운용자산이 5조 원을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현 회장이죠. 윤용로 회장이 이때 취임합니다. 역시 재경부 출신 전 금감위 부위원장, 기업 외환은행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19년 정준호 대표이사가 취임하셨는데 이분도 재무부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2022년에 자회사 코람코, 100% 출자 자회사 코람코 자산운용의 사회이사로 유일호 전 기재부 장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3월 달에 들어가셨습니다. 3월 말에. 이 만만히 볼 회사가 아니거든요. 2021년 말 기준 본인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게 운용자산 24조 8,472억 원이고 민간 리츠 중에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 22.5%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제정책의 설계자들인 이제 기재부 관료들이 만든 리츠 회사고요. 3명의 역대 회장 모두 기재부 관료들 출신입니다. 못깨드립니다. 현재 대표이사도 역시 기재부 관료 출신입니다. 민간 리츠 부문 기업 가운데 현대 압도적인 1위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상호 매각이 지속 추진된다면 사실은 부지나 자산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상호 매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부동산 펀드 당연히 리츠 회사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들어올 텐데요.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서 새로운 시장이 펼쳐지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땅집 꼬염치 계약 파트입니다. 이 석유공사 상호 매각 뒤 재임차 조건,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팔고 거기에 다시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잘 자가로 갖고 있었던 걸 멸정한 자가를 팔고 거기에 새빵살이를 시작한 건데요. 그 15년간의 임대계약, 그 임대료 유효가 이런 거 다 정해놨거든요. 보면은 이제 사실은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4.8%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율로 치면 얼마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미국 국공채가 지금 2%대에서 지금 최근에 뭐 금리 치솟아서 3% 중반이거든요. 3% 초반이죠. 10년물 같은 경우는. 사실 임대료 4.8% 정도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기간도 한 15년, 뭐 최초의 공고는 25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거의 15년, 20년 가까이를 그런 4% 이상, 4% 중후반의 임대료율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이었고 그 5년 뒤에 석유공사가 사업 우선 매수 청구권을 사용한 가능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유공사가 코람코 측과 마지막 수익계약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특혜라고 한 부분인데 제3자에게 매각할 때는 5년 뒤에 재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원래는 5년 뒤에 매년 재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만약에 코람코가 다른 신탁회사나 이런 데 팔면은 다시 또 5년 뒤에만 재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5년 뒤에 다시 살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투자하는 회사로서는 1년 단위가 아니라 5년 단위로 이제 계획할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운영 계획이 발표가 되죠. 석유공사는 이제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라서 2014년에 1,860억 원을 자기들이 들여서 이제 울산에 신사옥을 준공했습니다. 지네들은 죄송합니다. 울산 내 이전 공기업 중에는 가장 크고 높은 건물이었고요. 울산 사옥을 매각해도 그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서 울산 내에 계속 머물러야 했고 울산 내에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자체가. 결국 매각이 당연히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감사원은 평균 임대료 4.87%,
공사채 이자율은 평균은 2.69%. 그러니까 공사는 석유공사는 이제 국가의 신임도로 이제 당연히 공사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2% 초반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유동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2.18%포인트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15년 동안 석유공사는 585억 원의 손해를 본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5년 단위, 최대 15년까지 안정적인 임대료 밀릴 걱정이 하나도 없죠.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거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고요. 재매수 청구권 계약이 조건 변경에 대해서 감사원 특혜라고 감사문에 문책 요구문에 적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코람코 자산신탁 측은 감사원이 국가계약법 해석을 오류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잘못됐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것은 뭐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럼 이 공사의 사업을 매각해서 누가 투자했고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마지막 의문은 듭니다. 왜 1차, 2차 다 유찰되고 재입찰에서 이 기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의 들러리 기업인 회사가 들어와서 결국은 단독 협상자로 선정이 됐을까. 그 다음에 운용사인 코람코 자산신탁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취재 때 코람코 측에서는 전체 자산 가운데 굉장히 미미하다. 실제로 맞습니다. 2천억, 2,200억짜리 건물인데요.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20조 원 이상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산은 굉장히 미미하죠. 그 중에 일부만 운용 수료도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좀 착오가 있을 수,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람코 자산신탁이 그 임대 수수료 전체를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거긴 임대 수수료의 대부분은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거고요. 여기는 운용 수수료를 먹는 회사입니다. 운용을 해주고요, 대신. 그래서 이제 그 공시를 살펴봤는데요. 매입 수수료는 15억 원, 사업 연장 수수료는 18억 원, 매년 운용 수수료는 2억 3,500만 원 연간입니다. 매각 기본 수수료는 부동산 매각가의 0.2%, 매각 성과 수수료는 매각 차익의 10% 정도인데요. 이게 뭐 운용사 입장에서는 뭐 얼마 안 되는 이득이었다고 판단을 했나 봅니다. 제 눈에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코람코 자산신탁이나 코람코 자산운용이나 아마 공시자료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임원이 한 4, 5명에서 뭐 6명 이렇게 있는데, 한 연간 이사들에 대한 보수로만 20억 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개인이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 2020년에 석유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요. 2021년 말에 아까 말했던 5년 만에 돌아오는 그 재매수 청구권, 사옥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2021년에 결국 우리 자본잠식 상태인데 무슨 빚을 또 내냐라는 것 때문에 사옥 재매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간 또 재임대 계약을 다시 체결을 했고요. 코람코 측과 임대료 조건은 좀 수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료는 원래 월 8억이었는데 월 7억 4천만 원으로 좀 낮춰서 계약을 했고요. 그 이사회에 보면 이거 칭찬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5년간 443억 원 정도를 앞으로도 또 지출을 해야 되고, 2026, 여기서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2026년 사옥 재매입 조건에 2,542억 원에서 최소 2,458억 원. 그러니까 못 줘도 2,405년 뒤에 2,458억 원을 주고 사옥을 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입가가 2,200억 원이었으니까 최소 258억 원을 더 지출을 해야만 석유공사는 이 건물을 사올 수 있고,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이번 5년과 앞으로 10년 쓸 돈이 한 460억 정도 됩니다. 8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0억 원을 더 줘야,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에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그래서 현 정부 걸로 넘어오면 공공기관 청사 활용 강화에 밑에 보면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잔류기관, 자산가치 높은 청사는 매각 등 다각적인 활용도 제고방안 말이에요. 사용 면적 비율, 자산가치는 고려하여 매각 등 활용도 제고, 지사나 잔류기관 본사를 어쨌든 등으로 표현했지만 매각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고요. 기재부가 그 부처에 내려보내 공공기관 내려보내 혁신계획 작성 양식도 맨 마지막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각에 보면은 언제 팔지, 언제까지 예정가 어떻게 될지, 장부금이 어떻게 되는지 팔지를 꼼꼼히 적어내라고 내려보내셨고요. 작성 요령의 유형의 첫 번째 사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네. 그리 지난 7월 7일 첫 국가재정 전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합니다라고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기재부도 아니고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재부는 이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계획 잘 내면 5점 가산해 줄 거고, 재무성과 분야 배점을 10점에서 20점 2배 늘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 인력 기능 조정이 쉽지 않을 거고요. 구조조정 당연히 인력 줄이겠다고 하면 뭐 내부의 반발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그 공공기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 가장 손쉬운 선택은 자산 매각이 될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부동산 청사, 우리 매입할 수 있는 큰 손들은 누구일까? 기재부에서는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그걸 인해서 또 누군가는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석유공사의 신사 매각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소개해 주셨고, 뭐 제가 다시 봐도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요. 근데 걱정은 이게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중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지금 논의가 되는 국유재산 매각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유사한 공적 자산에 대해서 민간에게 매각한다든지 민간을 끌어들인다든지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그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님 토론 있겠습니다.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개혁을 강하게 요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공공기관의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는 국민들도 지지할 수 있는데 방향은 좀 사실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방만한 경영, 부패 근절 뭐 이런 취지, 그 대신 공공성은 높여야죠. 공공의 자산은 늘리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길 원할 텐데 왜 지금 매각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서 이게 좀 불필요한 논쟁으로 가고 있는가. 또 이거 이 윤석열 정부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또 되짚어보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혁신을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민간에게 공공 땅을 내주고 또 민간 참여를 공공사업에 참여시키면서 수익을 내주고 오히려 공공이 해야 될 사업은 축소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향의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건 국민이 원하는 건 아니다 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국민들은 국민이 알고 있는 국민을 위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유자산, 국유재산,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다 공공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 상의 내용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이거는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만 활용도가 낮다, 팔 수 없다.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될 자산이라고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오고 가는 내화를 통해서도 제가 한번 느끼는 건 자산이 어쨌든 국민들에게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에 대한 공개, 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이게 사실은 저희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경실련이 이제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이 자산 좀 투명하게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해달라. 그리고 맨날 적자라고 하고 수익이 없고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도 좀 알게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제대로 좀 평가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좀 저는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국유재산 규모가 얼마이냐. 이제 이런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 대차대조표 그 보도자료 보면 우리나라의 2021년 전체 재산은 1경 9,800조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비금융이 1경 9,000조 원이고, 이 중에 일반 정부에 가지고 있는 비금융 자산은 4,100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 자산은 2,440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한 국유재산은 1,337조고, 토지 재산은 630조. 이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서로 다를 수도 있을 텐데, 가액 기준도 다른가? 저는 이건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 보도자료에 이 정부가 발표한 자산의 작성 기준이 발표 시점 기준 현재 시장 가격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국유재산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인지 공시가인지 시장가인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시장가로 팔고 있거나 시장가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저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이 그럼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국감 때 나왔던 이제 앞서 몇몇 공기업 매각 사례도 나왔지만, 과거에도 인천공항공사 그 지분 매각 관련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2017년 정동영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 토지보유 현황 자료를 파악을 하시면서
취득가가 2조 8천억으로 돼 있더라. 근데 2조 8천억인데 장부가도 2조 8천억이더라. 근데 세금 부과할 때 그 기준이 공시가만 공시지가만 12조 3천억 원인데 주변 시세를 반영해 보면 이게 50조 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국민도 알지 못하는데 저평가되고 있고 적자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다가 그때그때 사안에 맞게 헐값에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제기가 2017년에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해소가 됐느냐. 그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 또 나온 자료 중에 하나 보면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자산 현황을 국감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토지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구입가는 4조 8천억이지만 현재가를 자시들이 재평가를 해서 8조 6천억입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좀 더 나은 사례가 또 SH공사 사례인 것 같습니다. SH공사는 올해 자산을 두 차례 정도 공개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장기 전세 주택에 대한 자산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외 두 번째로는 101,998호의 공공주택 자산을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이 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15조 9천억이다. 호당 1.6억인데 장부가액은 오히려 건물의 감가상각 등이 반영돼서 12.9조 원에 불과하다. 호당 1.3억이다. 근데 세금 부과할 때는 34조 7천억이고 시세를 좀 조사해봤더니 이게 한 49조는 넘는 것 같다. 호당 5억 정도는 된다. 이런 공개를 하셨어요. 이걸 봤을 때 국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 1.3억에 취득했는데 자산이 불어서 지금은 공공사업이 적자라는 게 아니라 공공자산이 어느 정도 국민들을 위해서 활용도가 높은 상황이 됐다. 나에게도 좋고 국가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좀 적극적인 자산관리의 어떤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토론 준비하면서 추경호 장관께서 그때 이제 이미 국유재산이나 이런 정보들은 다 공개되고 있다고 발언하셔서 제가 어떻게 찾아볼까 하고 이제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찾아봤는데 되게 복잡합니다. 사례별로 건별로 주소지 입력을 해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알짜배기 땅이라는 삼성동 그 재산 사례를 이렇게 보면 면적이 공개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대상의 취득가는 얼마고 과세 기준은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 정도 시세가 된다. 좀 친절한 설명은 돼 있지 않는 건 여전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이렇게 건별로 어렵게 찾는 것보단 부처별로 시도별로 조금 더 알목요연하게 데이터화해서 공개해주면 더 좋겠다. 그래서 공공자산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 역할 아닌가. 공공자산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을 위해서 공공주택용으로, 공공상가 등으로 아니면 국민을 위한 어떤 여러 다양한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자꾸 가게 되는 거죠. LH공사는 이런 공공주택 SH는 다 공개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산 현황 자료 국회에도 지금 제출하지 않을 정도로 이 공공자산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특히 기관별로 부처별로 제각각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팔 때는 헐값을 팔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들이는 경우도 있더라입니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대한항공 땅인 성현동 부지를 서울시가 최근에 매각을 하는데 이 땅이 사실 알고 보니까 과거에 국방부가 삼성에 판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팔 때 1,400억에 팔았습니다. 근데 그 삼성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2,900억에 대한항공에 다시 팔았죠. 1,000억 이상의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대한항공은 또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가 서울시에 5,000억 가까운 돈으로 팔아달라고 해서 서울시가 지금 5,580억에 사들이겠다는 논의가 지금 거의 확정된 상태인 것으로 언론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뭐 이건 정말 자기 재산이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 재산이 국민 재산이고 국민 재산을 관리해야 될 책임들은 정부와 공공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 낭비 어이없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에 대한 관리
는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효율적인 관리인지도 사실 국민들은 그 말로는 믿을 수가 없고요.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을 사례들을 건별로 저희들이 공개하고 평가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관리 기관은 아까 이제 새로운 기관 관리하기 위한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저희는 뭐 굉장히 이제 찬성을 하고 있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LH나 이렇게 정부가 캠코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많은 어떤 검증을 받을 필요는 있다. LH 같은 경우도 그 국방부로부터 유엔사 부지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으면 자체 개발하지 않고 다시 팔았거든요. 민간 기업을 다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개발을 하는 것들이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여러 평가가 있는 만큼 조금 더 이 국유재산, 공유재산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냐라는 취지에서는 지금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투명하게 알기 쉽게 공개하는 건 그건 법 개정과 상관없이 정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좀 당장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금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좀 지연이 됐어요. 지금 저 두 분의 토론이 나왔습니다. 박인환 조사관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준호 교수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입법으로 반영할 것인가 동향을 보고 어떤 식으로 보안입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초점을 두고 발표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부의 최근에 그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크게 이제 매각 계약 방법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매각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각 계약 방법과 관련해서는 결국 헐값 매각이 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반 경쟁 계약을 보다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한 국회의원분들의 어떤 그 입법 아이디어 제시를 제가 많이 그 내용들을 이렇게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기재부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 국유지의 개별 국유지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원칙상의 어떤 관리 원칙뿐만 아니라 그 개별 국유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어떤 특정한 정책 목표가 있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그 뭐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뭐 국가 유공자 예우에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각 개별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등등 해서 현재 80개 있는 법률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도 국유재산에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총 이게 취지 수의계약으로 이 개별적인 어떤 혜택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입법 현황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일정 면적이나 평가 이상의 중요재산에 대해서 일반 경쟁 계약을 강제하려고 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면은 각 개별 법률의 그런 어떤 특정한 그 단서 조항을 다는 것은 결론으로 하더라도 국유재산이 일반법으로서의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당 법률을 통합적으로 다른 법률을 같이 영향을 주게끔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비교 역량을 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이 국유재산법이 일반법이라 한다 하더라도 개별 법령상 국유재산을 각각 쓰고 있는 그 수의계약의 어떤 필요성이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각 선정의 합리성 확보 방안 관련한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앞서서도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요 자산에 대한 매각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을 조금 더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들이 좀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기관 내부의 심의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외부 전문가를 조금 더 많이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매각 대상을 선정하는 데 합리성을 조금 더 담보해 보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행 국유재산법상에 이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랑 부동산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한 내용들의 부정요건을 좀 강화하고 개별 그 중요 사안에 대한 그 개별 매각 계획에 대한 심의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국유재산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국유재산의 예산안과 같은 종합계획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중요 재산의 매각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례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법에 따르면은 여기는 200억 뭐 등등의 어떤 특정한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매각을 할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 그 공유재산 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할 수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국회에서의 어떤 감독 강화 방안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미 현재 그 예산안과 같은 종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요거를 보고로 조금 상향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자로 이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은 이제 20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이제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올라와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뭐 이렇게 사족으로 단 것은 결국은 이 제도 개선이 곧바로 국유재산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감독 강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국유재산에 매우 뭐 어떤 그 큰 금액을 매각을 계획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당연히 각 개별 부처의 예산안에 포함이 될 거고 그 세입에 대한 부분이 국회 상임이나 예결이나 관련한 과정에서 심사가 될 거기 때문에 그 관련한 심사에서 보다 충실하게 심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개별 중요 국가 국유재산에 대한 국회의 어떤 관리감독 권한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에 인천국제공사의 국제공항에 지분을 일부 이제 국가가 갖고 있는 지분을 일부 매각하고자 하는 사례에서 봤을 때 그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그 매각의 예상 매각 대금을 세입 안에 이제 요거를 계상을 하게 되어서 그 세입 안에 이제 예산안으로 심의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그 세입 안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그 지분 매각의 계획을 철회시킨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논의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대해서는 또 박 과장님하고 기획처장님께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이렇게 보다 보면 과도하게 수위 계약이라든지 또 과도한 이제 매각 이라든지 또 매각의 합리성 부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오늘 이렇게 토론해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만 이게 이제 매각이 너무 편의에 의해서 지루진 이런 다든지 과도하게 매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이게 가격이 지금 당부가인지 진짜 취득가인지 아니면 감정가액인지 시장가액인지가 불분명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가 지금 아까 이제 뭐냐 보도자료에서 내놓은 가격들이 정말 이게 무슨 가격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시장가격인지 뭔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해서 뭐냐 왜 이러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가격하고 그거하고 다른데? 라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보면 아까 그 뭐냐 김성달 그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에서 추계한 소위 말해서 캐피탈 스톡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 중 하나가 왜냐하면은 이게 행정자산하고 일반 자산에 대해서 소위 기재부가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매년 이 가격들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일반 기업들도 그런 측면이 강하죠. 장부가액을 갖고 있다가 지분 재평가해가지고 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지금 많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아까 그 국유자산의 이용을 극대화한다고 했었을 때는 사실 소위 말해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재정이라는 것은 현금 흐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뭐 부동산 원이 됐지 아니면 어떤 기관이 됐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행정자산하고 일반자산에 대해서 매년 이게 가치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조사 평가하고 이것들을 국회 같은 데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게 뭐냐 가격이 변동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이렇게 뭐냐 헐값 시비가 계속 상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한국은
법에 따라서 국유재산 따로 있고 공유재산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또 다 따로따로 다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부처는 또 부처 나름대로 또 계획들이 다 있는 거고 사실 이러니까 이게 서로가 이게 이용을 극대화하든 매각을 하든 간에 우리가 일단 이용을 극대화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쪼가리쪼가리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했어서 더 가치를 증가시키면 예를 들면 우리가 파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땅을 살 수가 있죠 사실. 살아가서 그것들을 또 뭐냐 다른 목적으로 더 이용을 부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매각이 먼저가 아니라 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런 것들이 일단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유재산 관리 청 같은 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는 앞으로 한국이 지금 LH공사에서 토지 비축제도를 이제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그 주택금융공사도 주택연금을 하면서 앞으로 10년, 15년 되면 아마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이 될 거예요. 그분들 이제 노인분들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토지연금도 있고 그것도 한 10년, 15년이 되면 그렇거든요. 상당히 많은 이제 부동산이 사실 공기업들이 이제 소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그야말로 그냥 시장 가격에 의해서 그냥 그때그때 그냥 다 팔아버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전략적인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이게 뭐, 그냥 청이 될지 아니면은 그걸 전문하는 뭐죠? 캠프 같은 것들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그냥 즉각 그때 팔고 뭐고 하면서 그에 대한 시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붙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는데 사실 이에 예전에 KTNG는 옛날에 전매청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KT는 최신청에서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부동산이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예를 들면 연조청 같은 경우에 다 팔아가지고 사실상 그냥 부동산 개발을 했고 거기에 따른 이득들은 전부 다 KTNG의 지배주주인 외국 기업들과 주주들이 다 배당으로 다 지급되는 적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 고민하고 그 다음에 한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전도 가진 땅이 원래는 상공부 땅이었던 것들이 이제 한전에 갔다가 이렇게 무역업체에 이렇게 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발주의라는 특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국가뿐만 아니라 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해야 국민들에게도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한전 10조 이상 팔아놓고 그 어떻게 그 이득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그야말로 한전 직원들 그냥 그야말로 주주들이 가져간 건지 아니면 거기 있는 성과급으로 배분된 건지 아니면 그 돈을 갖고 한전에 재투자해가지고 한전의 생산성을 올린 건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다음에 KT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KTNG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한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청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문 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 간단하게 둘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 일곱 분의 그 귀중한 그 토론 의견을 주셨는데요. 같이 하신 이왕재 부소장님께서 뭐 일일이 다 답변하실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국유재산 관련해서 이 아까 김성달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재부 국고국하고 캠코는 국유재산 우리는 국유재산이고 공유재산은 잘 모르겠다 내지는 그 얘기는 저희한테는 하지 마셔라. 뭐 이런 입장, 이렇게 이제 좀 분할되어 있는 것이 가지는 국민들이 볼 때 또는 이제 국회에서 좀 볼 때에 가지는 좀 비효율성 또는 해결해야 할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좀 저는 이제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야 할 게 민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정부 공공은 비효율적이고 좀 느리고 민간은 좀 활력이 있고 좀 뭐 효율적이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제는 정부가 국유재산을
움켜쥐고 있어서 문제여서 얘를 좀 민간한테 풀어서 뭔가 그런 경제도 활성화되고 민간도 좀 나아지고 뭐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발상 내지는 이런 이제 어떤 방향들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이번 9월 정기국회 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리면서 국유재산 요거 팔 거냐 말 거냐보다도 훨씬 더 좀 본질적인 논쟁들이 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유재산의 운영에 대해서 매각이나 또 활용에 대해서 좋은 발제와 또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유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특히 공공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 운영의 이제 철학과 관련된 아주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각과 활용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비축할 거냐, 또 추가적으로 빨리 매각해서 민간에 활성화할 거냐 와도 관련되어 있고 상당히 좀 중요한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게 국유재산 정책 제도가 계속 이렇게 변해와서 자산 가치를 높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쪽으로 가다가 아마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 약간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또 개편도 있었고 그 지금 이제 혹시 이게 이제 국유재산법이 에 대한 정책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도 마련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과거 2012년, 13년에 뭐 그때처럼 재정 수입 확충에 좀 초점을 맞춘다든지 또 민간 활력에 과도하게 사춤 맞추는 경우에 이게 공공에 대한 공공성이 좀 상실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여러분들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이번 아마 정기국회에서 오늘 그 아홉 분의 국회의원께서 그 귀중한 이렇게 토론회를 마련하신 것도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보고 계시고 오늘 그 발제나 토론에서 주신 내용들이 아마 귀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국유재산이 종합적으로 좀 계획되고 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뭐 기구 또 그걸 관리하고 있는 국회의 관심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그런 계획이 좀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발제와 토론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끝까지 그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해 주신 진선미 의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팀 박수로 마치겠습니다.